어떤 팀이 트로피의 영광을 누리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그 결과는 방송이 끝날 때쯤 공개가 됩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공연이 방송된 동안 평소와 마찬가지로 문자 투표가 진행된대요. 네, 지금 TV 보고 계시는 분들, 지금부터 문자 투표가 시작되니까요. 여러분이 응원하는 가수의 이름을 한글로 적어서 샵U66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중복 투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네. 방송 중 진행된 문자 투표 점수를 더해서 이번 주 1위가 결정되니까 최종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네, 그런데 말이죠. 오늘 1위 결과는 끝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이분들에 대한 기다림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영원한 5인조 울랄라 세션이 1년 만에 돌아왔는데요. 네. 네. 그런데 나르샤 씨, 제가 듣기로는 제6의 멤버가 영입됐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분으로요. 어떤 분인지 궁금해요. 너무 궁금한데요. 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네. 자, 그럼 아주 특별한 분과 함께하는 울랄라 세션. 그들의 음악과 함께 이 여름을 즐겨볼까요? 컴백!